자, 4대1이라는 스코어. 역시 태국,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의 이 강팀들을 꺾고는 저력을 아, 이 결승 무대에서 보여주는데요. 네, 뭐 포인트 블랭크계의 진짜 뭐, 아, 뭐 이 태국 팀은 정말 뭐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차 1회 대회입니다만 네. 증명을 하는 거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럼요. 아직까지 세계 대회가 없었고 세계 대회 월드 챔피언에 도전하고 싶어서 아, 이번 인터내셔널 챔피언십에 참가했다 하는 태국 팀 본인들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갈 텐데요. 한국 팀이 좀 더 힘을 내줬으면 합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번은 한국의 공격, 태국의 수비입니다. 4대1이라는 스코어를 뒤집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사실 좀 만만치 않은 스코어긴 하죠. 근데 물론 그 극적인 드라마라는 게 꼭 벼랑 끝에서 딱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그럼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 스코어가. 자, A 사이트 끝단을 통해서 살짝 좀 진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나 먼저 하나 생각해요. 아, 다르죠. 예. 오, 아, 근데 아, 수비에 막히는데요. 네. 막히는데요. 수적인 우위를 지금 절대적으로 잘 살리고 있어요, 태국 선수들이. 아, 막힙니다. 자, 이렇게 되면 5대 1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는 태국의 MIT의 칩니다. 아, 지금 우리 선수들 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 아, 좀 뭐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물론 매치 포인트라는 벼랑 끝에 몰리기는 했습니다만, 자, 지금부터 다 집중을 해야 돼. 집중해야죠. 경기 결승전인데요. 집중해야죠. 네, 아, 지금 토니 이성 선수 일단 아웃됐고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선수들이 나뉘었거든요. 주고받고 일단 숫자 맞췄습니다만, 사이트보다는 일단 상대팀 수비 수를 일단 끄집어내면서 7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태국 선수들에게 좀 약간 그래도 이번에 괜찮아요. 3대 1. 네, 페이스를 많이 잃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 괜찮죠, 지금. 예. 자, A 사이트에 설치는 됐고요. 아, 잡아내네요. 자, 벼랑 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한국도 그 벼랑 끝에서 움켜잡고 있는 힘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 선수들이 뭐 어쨌든 광팔아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아, 외국 선수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아, 그 그렇죠. 얘기하면. 예. 그렇죠. 아, 예. 뭐, 한국에는 참 고와 스톱이라는 거 문화가 있는데. 네. 네. 오케이. 아, 있습니다. 자, 한국은 고 해야죠. 네. 네. 고, 고, 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여기 이게 좀 아쉽거든요. 아, 그럼요. 자,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아, 지금 A 사이트로 움직이다가 먼저 한 명 끊겼고요. 센터 쪽에 약간 중앙 쪽에서 지금 힘싸움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중앙 쪽에서 내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 근데 몰라요. 자, 이렇게 센터 쪽에 힘싸움에서 오히려 숫자를 하나 이종엽, 네, 이종엽 선수하고 이성준 선수하고 둘이서 일단은 숫자를 역전시켰거든요. 자, 체력이 약간 없다는 것이 아, 이게 변수가 될까요? 2대2긴 합니다만 예, 예. 예, 지금 권원탁 선수하고 지금 이종엽 선수 한국팀에 대한민국팀에 지금 두 에이스가 좀 남아있는 상태고 B사이트도 좀 진입해서 설치까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거든요. 설치하고 자리만 잡으면 네. 몰라요. 이길 수 있어요, 이번 라운드. 자,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거 지켜내야 되는데요. 42초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 더 잡았고요. 1대1 체력 얼마 없어요. 싸울 굳이 무리수를 두고 쌀 필요는 없죠. 이렇게 되면 여지를 살립니다. 몰라요. 두 개 남았거든요. 이거 아슬아슬한데요. 태국 선수들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오늘 결승전 경기에서 또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예. 중앙 지역에서 싸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치고 빠지는 형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네. 아니면 중앙 지역에 있는 수비수들을 좀 더 끌어들이든가. 네,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A 사이트. 지금 선수들이 약간 나뉘어 있고 한 선수만 뒤쪽으로 빠져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A 사이트를 공략할 것 같으면 중앙 쪽에서도 어느 정도 시선을 좀 끌어들여야 능력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고비를 좀 넘겨야만 한국 선수들은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데요. 자, 숫자 차이 많이 나거든요. 네. 자,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라운드 차이로 좁혀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번 라운드 따르면 지금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봐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숫자 하나 남았어. 크래커. 네. 크래커를 먹어야 맛인데. 죄송합니다. 자, 3대1 아직 숫자 충분하기 때문에 크래커를
제압할 수 있을 텐데요. 아! 잡아냅니다. 이렇게 되면 몰라요. 승부가 오릅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야, 대단합니다, 지금. 역시. 야, 대단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조별 플리그 내내 그 에이스 역할을 했었던 권원탁 선수하고 이종현 선수가 지금 탑키는 아닙니다만 지금 조우현 선수하고 이성준 선수가 상당히 팀을 잘 리드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동점이 되면 일단 양 팀의 킬스를 계산을 하고요. 그 킬스까지 동률이 되면 연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과연 일단 동률이 된다고 하더라도 킬스를 한국 선수들이 좀 더 많이 올렸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이번에는 고가도로를 통해서 움직이죠, 한국. 고가도로 쪽은 어쨌든 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고가도로를 통해서 B사이트를 들어갈 이게 B사이트 뒤치기가 되긴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도 좋습니다만 한 선수 정도가 조금 더 시선을 더 중앙 쪽에서 끊어주면 좀 더 발목을 수비수들 발목 한 1초에서 3초 정도 1초, 2초, 3초 정도를 더 끌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네. 자, 먼저 선길 그러나 바로 하나 뺏겼고 자, 숫자를 한 명 더 잃어버리면서 4대 3이 됐어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네. 아직은 아슬아슬한 차이로 태국의 MITH가 초대 우승컵을 차지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 뭐 허무맹랑한 스코어로 비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풀라운드 접전 끝에 사실 결승전은 승패가 결정되는 지점에서 끝나는 방식이었는데 그래도 풀라운드까지 접전 접전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조금 아쉬움이 솔직히 말하면 좀 남기는 합니다. 네. 그 마지막 고비를 조금 넘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쪽 국내 맞쪽 인도네시아, 태국,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팀들이 워낙 강한 팀들이었고 그런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를 떡보낸 태국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뭐 저희의 예상 그리고 아마 많은 보시는 분들의 예상과도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태국 팀과 이렇게 비슷한 싸움을 해준 대한민국 선수들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비록 준우승이지만 이 성적도 굉장히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오늘 이번 1회 인터내셔널 챔피언십이 정말 밑거름이 돼서 다음 2회나 3회때는 더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1회 포인트블랙 인터내셔널 챔피언십 우승 태국의 MITH로 결정됩니다.